김진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저께 또 태극기 집회에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고 이렇게 또 월요일 때마다 또 의정활동 바쁘신데요. 지금 아주 국회가 국민들한테 청문회를 통해서 또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이 싸울 방향과 또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는 또이 연말에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유, 먼저 우리 참깨 방송이죠. 요새 아주 네. 많이 뜬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발행인께서 직접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요새 거의 다른 이제 언론 인터뷰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해봐야 별로 그렇게 뭐 좋게 방송도 안 해주고 그래서 사실상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아주 유일하게 이 참깨 방송에 지금 인터뷰를 해드린다는 거는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정말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주말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어떤 분한테 카톡을 받았는데요. 아주 정말 그 가슴에 찡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엔 주말이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주말이 오는 게 아주 정말 마음이 무겁다. 주말마다 집회를 하니까요. 예? 촛불 집회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뭐 주말이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왜 지난번에 무슨 뭐 사우나 갔다고 또 그렇게 또 얻어맞은 적도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돼서 주말에 동네 목욕탕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다 듭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애국시민들도 이제 일어서셨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저도 이렇게 참석해 봤는데요. 아, 정말 그 태극기 물결 정말 장관입니다. 네, 이제 뭔가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제대로 이 나라가 돌아가려면 지금 우리 이제 이 헌재에 갔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의결돼서 헌재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우리가 그거를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촛불 집회는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도 이제 보다 못해서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선 겁니다. 그 저도 사실 거기에 참석할 때는 또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우리는 또 이제 국회에서 제 몫을 해야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다 이제 같이 광장으로 뛰어나와서 되겠냐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만 아,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어서 저도 태극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주말마다 정말 그 추위에 길에 나와서 고생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기왕 뭐 이렇게 된거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관들이 정말 현명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만약에 기각이 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분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 재판관들이 이거 뭐 무서워서 제대로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혁명을 하자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그러고, 예, 보수는 다 불태워버리자고 하고, 이뭐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뭐 저쪽 사람들처럼 무슨 그렇게 뭐 겁을 주고 뭐 그러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태극기 집회를 하는 의미는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촛불에 겁을 먹어서 소신과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도록 정말 공평한 아주 그 공정한 상태에서 양심과 소신껏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 다 촛불에만 가 있지 않다는 것을 예.
보여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더 불안한 게 이 와중에 그 새누리당이 또 이렇게 갈라지는 데다가 비박이 뭐 저렇게 갈라지고 뭐 하고 또 비상대책위원회 후보가 왜 그 사람이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 그 목사 이상한 목사가 왜 그 나오는지 그것도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아 참. 네. 그래서 어떻게 계획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의원님 소망을 말해도 좋습니다. 네, 일단 그 비박계 탈당하는 문제는요. 네. 이제 내일 날짜로 한다고 27일자로 네.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한 그 지붕 밑에 모여서 맨날 싸움만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실망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서로 이제는 제 갈 길 가고 거기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그 짐 싸가지고 떠나는 분들한테 행복하길 빕니다. 뭐 그렇게 잘해드린 거 없어서 저도 네. 좀 마음이 아프고요. 네. 가서 잘 되기를 바라고 네. 뭐 떠날 때는 말없이 뭐 서로 그렇게 상처되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남아서 좀 뭐 전보다 이제 수가 줄어들고 뭐 하지만 우리끼리라도 좀 오선도선 뭐 이렇게 잘 좀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또 문제가 또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죠. 요새 저도 이 핸드폰 네. 그러지 않아도 또 뭐 항의 문자도 많이 오고 네. 지난번 이게 이 번호가 공개된 뒤로 아 그렇겠죠. 네 뭐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요새 그래도 저는 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아, 네. 지금 저 의원들 번호 바꾼 의원들이 많던데요. 아, 예, 그렇게 저는 또 왜 못 바꾸냐 하면 여기로 응원 격려 전화 해주시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예. 그 요 며칠 동안은 또 왜 비대위원장을 임명진 씨냐 그렇죠. 해가지고 또 항의 우리 보수 외국 우리 시민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네.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아, 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우태 원내대표가 네. 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분을 모셨으면 좋겠다. 네. 이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좌파 아니다. 네. 우리 정말 이 새누리당에 모셔서 좀 이제 개혁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 국민들한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또 이런 분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 아주 열띤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좀 수긍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 또 제가 또 거기 나가서 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렇죠. 많다. 과거의 실적을 우리 보고. 네. 그동안 그분이 살아오신 경로를 보면 네. 그럴만하다. 예. 조금 전까지 촛불 시위에까지 그렇죠. 참석을 하셨다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네. 이 해나갈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네. 아 그렇게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예. 그분이 여태까지는 이제 사회 단체를 맡아서 하신 좀 목소리를 이렇게 네. 내오셨지만 네. 이제는 우리 그래도 새누리당에 네.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오셔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종전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합니다. 네. 정우태 그 원내대표가 요 며칠 동안에 무려 30시간을 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네. 사드 배치 반대 안 한다고 하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뭐 촛불 시위에 나가겠습니까 이제야. 네, 그분도 네. 그 문제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네. 탄핵을 이제 의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네. 헌재를 네. 지켜보고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지 뭐 네. 그렇게 자기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좀 그래도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하지만 네. 아, 또 어렵게 이렇게 모셔온다고 하니까 이 끝까지 반대해서 또 뭐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또 우리 또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또 이 견디지를 못할 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인지 네. 얼마나 또 생각이 바뀌고 우리 당을 잘 이끌어 나가실 분인지 네. 한번 그 그럼 모셔서 어, 또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또 애국시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그분 또 어떻게 잘하시는지 네. 잘 눈을 정말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까 네. 조금만 한번 좀 기다려 주시기 예. 조금만 참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데 시해달라는 거죠? 네. 근데 국민들은 오세훈한테 당 그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 지지자를 야 이게 그 어려운 보궐선거에서 붙음을 해서 야당 저쪽 진영을 총집결해가 달라들어가 우리가 빼앗겼단 말입니다. 갖다 바친 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아 이거 또 이거 턴코트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고 하는 진짜 정통 애국 보수 여러분들은 걱정 많이 해주시는 거를 저희가 압니다만 지금 이게 워낙 좀 비상 상황이어서 더군다나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당에 좀 실망해서 이 마음이 떠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우리가 좀 보여드리려면 이런 좀 극약 처방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진태 의원님 그 개인 당사자로서는 참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그 지난번 국회 때 통진당 해산 그 제안 설명하셨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 뭐 대표 발의하셨죠. 몇 번 제가 예, 그때 그게 강렬한 인상인데 그때는 혹시 그때 초설로서 어떤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유, 벌써. 원래 이제 몇 년 지났는데 가득한 예. 옛날 같아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요새 하도 무슨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참 오래 지난 얘기 같은데요. 제가 처음 이제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 2012년 선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 2013년도에 첫 번째로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는 그 이석기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네. 악수도 한 번 한 적이 없다. 아. 그런 분하고 임기를 같이 마칠 생각이 없다. 네. 대한민국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냥 차라리 이북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또 많은 정말 그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2013년 5월 달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불과 넉 달 뒤에 드디어 이석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그 내란 뭐 선동으로 아로 아로 사건이 드디어 터진 거죠. 불과 넉 달 만에. 그리고 그 이석기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이제 그 의결을 하려고 왔을 때 제가 또 나가서 이석기는 반드시 체포 동의안 통과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통진당도 해산돼야 된다. 이게 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저런 엄청난 지금 제도권 내에 들어온 이런 이적 정당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그때가 아마 9월 4일인가 그랬는데 그때 황교안 이분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진당 해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 날로 통진당 해산 정부 그 TF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우여곡절 끝에 통진당이 해산되게 됐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뭐 그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지만 큰 업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당을 하나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지난 그 추억으로만 자랑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지금 나오는 이 집회에 이 통진당 이 잔존 세력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석기를 해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석방하라고 막 프레카드. 아 맞아요. 석방하라고. 석방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아 정말 이래서 제가 그 이 지금 이 작금의 이 사태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고요. 네. 뭐 다른 건 다 좋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우리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참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특히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네, 이제 뭐 짧게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추운 날씨에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새벽이라고 합니다. 예, 새벽 2시 막 이랬습니다. 네,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시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좀 여론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과 정말 애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새누리당도 지금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께 힘이 되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그 정말 도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